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13일 토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끝났고요. 이게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 이런 날도 드문데 적중 나온 게 전부 승부처에서 나왔어요.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2개. 한 아쉬운 거는 중간중간에 한 50배짜리, 13배짜리, 한방짜리들이 아쉽게 1, 3착, 2, 3착으로 밀려난 게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자, 먼저 오늘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자 그랬죠. 9번마 금촌대박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자, 하나짜리 7번 강한 용맹 9번 7번 21.9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6번 고출력의 삼복승 11.4배까지 플러스가 붙었고요. 제주 또 한번 4경주 A급 승부였죠. 아쉽게 이거는 4배짜리 뭐 본전하고 말았습니다. 3번 별빛 여제, 9번 금빛 퀸. 자, 이것도 금빛 퀸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아쉽게 9번, 2번으로 한 방을 때렸는데 3번, 9번, 2번 들어왔죠. 9번, 2번 주력 한 방이 들어왔어야 더 좋았는데 12.4배, 3.9배, 삼복승 11.4배가 나왔고요. 자,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10마 게임, 요거 자신 있다. 2번마 벌마의 전사, 3번 볼프스킹맨, 2번, 3번, 역시 한 3배 나왔죠. 제가 2번 벌마의 전사, 대가리 팔리는 놈이 불안하다.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뭐, 받치기도 없었고요. 3번 볼프스킹맨이 센 놈이다.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10번마 판타스틱 월드, 3번 10번, 10번 3번 복승식은 7.2배가 나왔고요. 10번마 판타스틱 월드가 쌍까지 때려버렸습니다. 20.2배. 바로 다음 제주 또 메인 승부였죠. 제주 메인 승부 2번마 리듬 조이를 놓고 8번마 강력신화 13.4배짜리 메인 승부였고요. 마지막 8경주 부산 메인 승부도 역시나 배당으로 걸려드렸습니다. 5번마 디스파이트 원. 제가 어제 4번마 벌교의 꿈 인기 1, 2 대끼리 팔리는 놈 불안하다. 완전히 꺾어냈죠. 이것도 치사하게 받치기 없었습니다. 완전히 꺾고. 자, 5번 디스파이트 원에 아나짜리 1번마 황후대장군이 걸려가지고 30.9배 메인 승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5개 경주가 전부 메인 승부 A급 승부였는데요. 아, 요거 하나 부산 6경주가 이거 진짜 53.3배짜리 딱 세근형으로 드렸었는데 3번 플라잉 레이서를 놓고 4번 아리온 퀸이 백판이었어요, 거의. 와, 진짜 3번 플라잉 레이서에 4번 아리온 퀸 53.3배였는데, 야, 요만큼 다 와서 코차로 따입니다. 바로 다음 제주 메인 한방짜리도 8번, 4번 한방짜리가 또 2, 3착으로 밀려버렸어요. 뭐,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요렇게 좀 적중이 나왔었고요. 토요일 경마, 과천 2, 4, 6, 8, 11. 제주는 1,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6번 마 서천 라이언입니다. 1번이 아닌데 6번인데요. 약간 좀 삐딱삐딱하면서 사인기가 좀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뭐 1200 단거리 이 정도 편성에서는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해가지고 선행으로 한 바퀴 돌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직전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이성재 기수가 올라와서 입상을 한 놈인데 직전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에 실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재로 기수 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빠른 마필이 별로 없어요. 단독 선행으로 갖다 뽑아내면 쌍승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 6번 마 서천 라이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게 찍어먹기인데 일단 3번 마이티 붐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6번마 서천 라이언은 대가리다. 자, 이 3번마 마이티 붐이 최저배당입니다. 자, 요거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노릴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6번마 서천라이언을 놓고 또 안아짜리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고 3번 마이티 보면 현장에서 뭐 상황 보고에 보고 가겠지만은 방어하거나 꺾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6번마 서천라이언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또 싹 조철 스타일로 잡아 꺾고요. 깔끔하게 찍어 먹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뭐 배당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국산 3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혼전 접전입니다. 3번마 참 좋은 친구. 직전 경주에 우리가 노려가지고, 참 좋은 친구. 아, 참 좋은 인연이죠. 우리가 짭짤한 배당, 뭐, 한 8배, 9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이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컬러스 플라잉 자마 치고는 그래도 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문정균이하고 합이 잘 맞아요. 직전 경주에 미스파이하고 참 좋은 인연하고 벨로테로가 대가리로 팔렸지만 선복승으로만 갔습니다. 요거는 자, 참 좋은 인연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한번 참 좋은 인연도 좋지만 조철이 요번 경주 메인 승부라 그랬죠? 뭔가 있겠죠.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한사발 하겠습니다. 자, 이 3번마 참 좋은 인연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놈보다 더 좋은 조건이 좋아진 달라박스 한놈 대가리를 놓고 가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따라붙을 마필, 선취입으로 따라붙을 마필,
앞에 가는 놈들을 다 따라줘 볼 놈, 한 놈을 딱 쟁겨놓고 있기 때문에, 달라박스 놓고요. 일단은 참 좋은 인연을 비롯해서, 참 좋은 인연이 부러졌을 거를 대비해서 중배당 두 방짜리 정도는 가져갑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메인은 3번 참 좋은 인연을 이기겠다. 쌍승시까지 역상복으로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달러박스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자, 요 4경주. 아마 역상복으로 들어오면은 삼상도 그렇고 배당이 꽤 좋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 체크 한번 한다 그랬죠?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참 좋은 인연이 빠지면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죠, 6경주. 자, 6경주. 자, 요거는요. 인기만 다섯 마리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앵간하면 두놈 땡땡. 두놈 땡땡. 조철이 가끔가다 여러분들께 두놈 땡땡 단통을 보내드리죠. 자, 이번 경주 배당도 짭짤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여러분들께 쏴드릴 테니까 눈딱 감고 단통에 좀 불안하시면 삼복 한두 마리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단통으로 예측권 10장, 두놈 땡땡, 시원하게 한방 뗄 테니까, 요거 짭짤할 겁니다. 단통이라 해서 뭐 배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기마들을 싹 꺾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으로 보인다. 참고해서 돈 찾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8경주와 11경주. 8경주와 11경주. 아, 제가 목이 안 좋아갖고요, 지금. 자, 8경주는 5번마 강풍마를 놓고 아주 사정없이 한방 갖다 발라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재로 기수가 조철하고 좀 사대를 좀잘 맞춰야 되겠는데요. 최근 걸음이 쭉쭉 늘고 있어요. 이제 요번 거 대가리 치면 승군하러 가야죠. 5번마 강풍마 53조 좀 상금이 좀 많이 필요한 마방이죠. 요번 경주 이놈이 발 빠른 놈이 없어서 선행까지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강풍마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다. 자, 강풍마를 놓고도 현장에서 배당이 니꾸사꾸로 좀 찢어져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야죠. 상한가 한번 가야죠. 요거 딱 걸렸습니다. 상한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5번마 강풍만 놓고요. 자, 4번마 하이그랜드가 됐길이죠. 57kg의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계속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건 뭐 최근 계속 갖다 때리고 왔던 마필입니다. 거기 재떨이의 대끼리.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5번마 강풍마를 놓고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때려주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5번마 강풍만 놓고 4번마 하이그랜드는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아나짜리에다 갔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요. 5번마 강풍만 놓고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파이널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800 핸디캡 레이팅 80이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 항상 조철과 함께 하시면 최소한 방타작은 하죠. 마지막 승부처. 자,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이고요. 2등급은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 3번 한강의 비상이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한강의 기상 좋습니다. 뭐 박태종 기수 다시 불러왔어요. 이혁 기수가 타고 직전 경주 4차겠죠? 자, 요놈 대가리 뭐 너희들 꼴리는 대로 팔려라.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3번마 한강의 기상 가져가도 됩니다. 배당이 짭짤하기 때문에. 단 요번 경주는 꼭 역상복까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쌍승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마음에 들고 부담 중량도 마음에 들고 전개도 마음에 들고 이거는 뭐딱 걸렸어요. 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다. 자, 마지막 11경주 달러박스 요거는 무조건 상한가가 한방 걸린 것 같으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한구라 때렸는데 나는 그거 초장에 다 잃어갖고 마지막 거못 샀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또 조철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작은 관리 잘 하셔갖고 11경주까지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했고요. 과천경마는 달러박스와 찍어먹기가 간간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 제주경마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뒤에 거두 개입니다. 5경주와 6경주고요. 오늘 제주경마에서 또 시원한 거한개좀 때려 보겠습니다. 자, 조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요 영상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편합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 이건 뭐 어차피 현장에서 대가리로 갈것 같아요. 사전 인기도 보고 제가 달러박스를 잡았는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더. 1번 게이트에 있고, 강수환이로 바뀌었고, 다른 마필들이 뭐, 별볼 일이 없어요. 일부러 뒤틀어갖고, 배팅할 일 없겠죠. 제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 방. 뭐 주력에다가 한 6장 정도 쏘고, 방어에다 2장, 2장. 뭐요 정도 하면은 충분히 짭짤하겠다. 자, 1번마 경성 윈드입니다. 뭐, 선행 가는 놈들 다 보내놓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와서 직선에서 한칼 두드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초반이 뭐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요.
부담 중량도 좋고 빠따도 좋고. 자, 1번 경성인도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조초 스타일 찍어 먹기. 자, 일경주 가뿐하게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출발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죠. 제주. 자, 제주 5경주. 야, 요거, 요거. 상한가 한번 갑시다. 제주마 3등급. 1200이고요. 61에서 80점까지입니다. 자, 8번마 백호전사. 8번마 백호전사. 자, 요거는 현장에서 아마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최근 밑줄 짱이죠? 요거 하나 빠지고는 계속 4연속 입상을 때리고 승군했습니다. 자, 부담 중량도 좋아요. 과격남이 자가용이고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죠. 8번 백호전사. 하지만, 그래봐야 승군전이다. 5군, 6군도 아니고, 3군의 승군전인데,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뭐, 8번마 백호전사,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3군, 승군전의 매운맛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반짠 데 가자. 벤츠한 데 가자. 20장 한번 푹 졸여가지고 상한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8번 백호전사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봐야 승군마다. 그래봐야 승군이다. 자, 요놈 때려잡을 놈이 분명히 있는 경주기 때문에, 요놈 때려잡을 놈이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 5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주 5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다. 8번 백호전사를 잡으러 갈 달러박스. 거기에 중배당짜리 한 방. 한, 몇 배나 나올까요? 한 20배.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이죠. 20배에서 30배. 요런 배당이 한 방짜리로 보이면 조철은 무조건 승부입니다. 자, 8번 백호전사도 낀 거고 가겠지만은 요 메이드로 들어오는 중배당 한 방짜리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자, 제주 5경주. 오늘 느낌 좋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경주 백호전사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도 냄새가 살살 납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입니다. 예, 역시나 오경주와 같은 패턴의 그런 경주인데요. 1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100. 35점.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 아까는 백호 뭐였죠? 백호번개였나요? 아, 백호전사. 오경주의 백호전사 같은 게 육경주에는 2번마 대왕조입니다.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려요. 58kg의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는데, 자, 선행을 못 갑니다, 요번에. 선행은 뭐 4번 대장대부, 7번 비양, 9번 한라시나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이 무거운 부담 중량을 달고 쫓아가야 되는데요. 자, 김준호 기수.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늘어난 부담 중량에 도전 세력들이 센 놈들이 좀 보이길래 두 번째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절대적을, 대왕조를
이기러 갈 놈, 한 놈을 놓고, 자, 대왕조에다가 한방 때리고요. 대왕조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알토란 같이 박아먹을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왕조보다 요놈이 능력이 훨씬 세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도 한번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갖고 설명을 좀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내일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떠들면 목이 더 잠겨서 여러분들이 갈갈대는 목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죠? 자, 제주 육경주까지 마쳤고, 자, 문자 신청, 조금 하루 일찍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남겨주시면서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